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요가 강사 플로렌스 안문자입니다. 오늘은 마요네즈 프리 사라다 준비했습니다. 각종 채소와 과일을 준비했는데요. 한번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너무 행복하네요. 제가 오늘은 이렇게 코코넛을 같이 한번 음료로 먹어보려고 하나 사봤고요. 이게 50% 세일해가지고 엄청 싸게 샀어요. 1,490원에 샀고요. 자, 여기 지금 보시면 제가 잠깐 소개하고 먹도록 하겠습니다. 사과, 대추, 방울토마토 조금 많이 준비했고요. 너무 커서 세 쪽을 냈습니다. 그리고 샐러리 살짝 데쳤어요. 그리고 감자 깍둑썰기해서 쪘고요. 그다음에 여기 이거는 귤이에요. 귤. 그다음에 아보카도 하나 숙성된 거 하나 다 했어요. 제가 너무 좋아해서. 그리고 여기 브로콜리 당근도 좀 쪄봤고요. 좀 잘라서 쪘고요. 그다음에 파프리카 노란색, 빨간색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준비하다 보니까 양이 좀 많아졌어요. 제가 조금씩 조금씩 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항상 한상 넘치더라고요. 그리고 저 충분히 다 먹을 수 있어요. 너무너무 제가 좋아하는 거기 때문에 사과도 저하고 다 좋아하는 거고 너무 맛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번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먹기 전에 여러분 구독,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면 저와 함께 건강한 식단 함께 할수 있고요. 건강한 식단 같이 나누고 싶은 분 계시면 공유해 주시고요. 주변 분들에게 추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맛있게 먹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젓가락으로 이렇게 예쁜 젓가락으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잘 집어진다고 해서 제가 샀는데 잘 집어지는 것 같기는 해요. 근데 끝이 좀 뭉퉁해서 약간 조금 디테일한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한번 먼저 제가 좋아하는 사과부터 먹어보도록 할게요. 사과. 자, 처음부터 위험합니다. 떨어지려고 합니다. 이렇게 먹어볼게요. 맛있어요. 귤 먹어볼게요. 새콤달콤해요. 대추, 방울토마토 먹어볼게요. 되게 단단하더라고요. 씹히는 소리 들리시죠? 제가 좋아하는 샐러리요. 쌀 약간 쪄서 색깔이 이렇게 변했어요. 샐러리는 삶거나 생으로 먹어도 영양 성분은 똑같다고 하니까요. 여러분 많이 챙겨 드세요. 브로콜리요. 너무너무 맛있어요.
파프리카 되게 통통한 거 샀거든요. 달고 맛있어요. 감자 먹어볼게요. 감자. 너무 맛있어요. 제가 포크를 좀 가지고 올게요. 포크 안 챙겼네요. 죄송합니다. 이게 얘네들은 이렇게 찍어서 먹는 게좀더 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보카도예요. 너무 맛있어요. 여러분, 맛있겠죠? 코코넛 저 처음 먹어봐요. 이렇게 먹는 건 처음이에요. 먹어볼게요. 어머, 맛있네요. 아, 시원하고 맛있어요. 아, 처음 먹었는데, 괜찮네요. 많이 달진 않은데, 오묘한 맛이 있어요. 아, 너무 행복합니다. 감자 먹을게요. 제가 채소로서 쪄서 많이 쌈싸 먹었는데, 이번에는 사라다 용도로 이렇게 깍둑썰기해서 삶았어요. 감동이에요. 아보카도 진짜 맛있어요. 아보카도 맛을 모르시는 분들이 아직 많으시더라고요. 후숙이 정말 딱 적당히 잘된것 같아요. 제가 지금 보니까 당근을 안 먹었네요. 당근 친구 삐졌을 것 같아요. 먹어볼게요.
정말 맛있네요. 이제 앞으로 사 먹어야 될까 봐요. 전 처음 사봤는데 어제 마트에서 보이길래 샀어요. 세일해가지고.
앞접시를 준비했는데 계속 그냥 먹고 있어요. 감자 먹어볼게요. 감자가 정말 맛있어요. 감자 큰거두개 있어요. 먹어볼게요. 아직 많이 들어 있어요. 소리 나죠? 맛있어요.
감자 향이 예술이에요. 이 맛을 느끼시려면 절대 간을 하시면 안 돼요. 그 감자의 순수한 고유한 맛을 느끼고 싶으면 그냥 써야 돼요. 아보카도 자연식물식은 색깔이 너무 이쁘지 않나요? 아름다워요. 브로콜리 잘 삶았어요. 당근 삶으니까 너무 맛있어요. 저는 이빨이 좀 약해요. 그러니까 좀 딱딱한 것보다 부드러운 게 좋아요.
파프리카 최고예요. 수분감이 진짜 많아요. 아보카도 정말 맛있어요. 감자 먹어볼게요. 감자가 감동이에요. 양이 꽤 많네요. 얼마 안 들어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양이 많은 것 같아요.
아보카도 마지막 한 입입니다. 다 먹은 것 같아요. 너무 맛있네요. 다음에 또 먹어야 되겠어요. 여러분도 꼭 한번 사서 드셔보세요.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의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